법을 들어서 청함. 운하 요지 재불지며 운하 관찰 열의 경인이 있고 불소가지 무유변하시니 현시 차법 영청정케 하소서. 어떻게 하면 모든 부처님의 지위를 알게 되며 어떻게 해야 열의 경계를 관찰합니까? 부처님의 가피는 거지 없으시니 이 법을 보여 청정하게 하옵소서. 앞에서 이제 생각으로 물었던 내용을 모든 보살들이 몸과 입이라는 공양꾸로서 소리내어 개송을 읊으며 다시 법을 이제 청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위와 열의 경계와 가피, 이 세 가지를 물은 그런 이제 개송이 되겠습니다. 운하시 불소행처에 이지혜 능명입인이 있고 불력청정 광무변하시니 위제보살 응 계시하소서.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행하신 곳에 지혜로서 밝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힘 청정하고 넓어 끝이 없으시니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어보이소서. 이제 부처님의 소행과 부처님의 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개송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하 광대 제3매며 운하 정치 무외법인이 있고 신통 역용 불가량이시니 원수 중생 심 낙설하소서. 무엇이 넓고 큰 모든 삼매이며 무엇이 두려움 없는 법을 닦음입니까? 라고 묻고 신통력의 작용이 한량이 없으시니 중생들의 마음의 즐겨함을 따라서 설해 주소서. 부처님의 삼매와 또 두려움 없음과 신통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제 불법왕 여세주하사 소행자재 무능제와 겁 여일체 광대법을 이 있고 당 개연하소서. 법왕이신 부처님 세간의 주인이 되사 소행이 자제하여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며 그 밖에 모든 넓고 큰 법을 이익을 위하여 연설하소서. 부처님의 자제와 모든 사람이 능히 섭취하거나 제어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이제 질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처음 열 가지가 부처님의 덕의 작용이 원만함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즉 이제 덕용 원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불안 운하 무유량하고 이비설신 역부연이며 이무유량 부운하니 있고 원시능지 차방편하소서. 부처님의 눈 어찌하여 한량 없으며 귀와 코와 혀와 몸도 또한 그러하며 뜻도 또한 어찌하여 한량 없는지 원하노니 이 방편을 보여 알게 하소서. 이제 두 번째 열 가지 질문 중 부처님의 이제 그 육건 안입이 설신이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나머지 부처님 몸의 강명과 방광과 소리와 지혜 이 네 가지 질문은 이는 이제 생략이 되었습니다. 여제 차례 중생해와 법계 소유 알립해와 급제불의 영무변을 원리불자 함 개창하소서. 모든 세계바다와 중생바다와 법계가 알립해 있는 바다와 모든 부처님 바다가 끝이 없으니 불자들을 위하여 다 드러내소서. 세 번째 열 가지 질문 중 세계바다, 중생바다, 법계 알립바다, 부처님바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개송으로 질문한 내용인 것입니다. 영출사이 중도해와
보입해탈방편회와 소유일체법문회를 차도량중원선설하소서. 생각을 영원히 벗어난 온갖 바람일다와 널리 해탈에 들어가는 방편바다와 일체법문바다를 이 도량 가운데서 선설하소서. 다시 바람일바다와 해탈바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앞서 있었던 질문들은 일체 법문바다라는 말로 생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열의 현상품에서 중요한 명제로 삼는 40가지의 질문을 이제 산문과 개성으로 질문을 마쳤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공부할 할 내용 불부사의 부품에서 자세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큰 이번에 세존의 치간광명 1 광명의 이름. 이 시에 세존이 지제보살 심지소념하사 즉 면문 중치지간에 방불찰 미진수 광명하시니 소위 중보화 변조 광명과 출종종 장음 법계 광명과 수포 미묘운 광명과 시방불자도량 현신변 광명과 일체보여문계 광명과 충만 법계 무예 광명과 변장음 일체불찰 광명과 형건립청정건강보당 광명과 보장음 보살 중회 도량 광명과 묘엄 칭량 일체 불명호 광명이라. 그때에 세종께서 모든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곧 면문의 여러 치아 사이에서 불찰 미진수와 같은 광명을 놓으셨습니다. 이른바 온갖 보배꽃이 두루 비추는 광명과 여러 가지 소리를 내어 법계를 장엄하는 광명과 미묘한 구름을 들이우는 광명과 시방의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광명과 온갖 보배 불꽃 구름 일산 광명과 법계에 충만한 걸림없는 광명과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장엄하는 광명과 청정한 금강 보배 깃대를 멀리 건립하는 광명과 보살들이 모인 도량을 널리 장엄하는 광명과 묘한 음성으로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 광명이었습니다. 광명을 이제 놓은 것이 면문의 여러 치아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이빨 사이에서 이제 광명이 나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면문이 난 얼굴 전체를 이제 뜻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입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아 사이에서 방광을 한 것은 부처님의 치아가 40개이므로 40가지 질문과 그 수가 이제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도가 멀리 퍼져서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난 제자들이 무수히 많은 뜻을 한다고 했습니다. 함경은 40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중 그러니까 거듭 막 이렇게 하고 또 무진 다 먹게 그 설법을 펼친다고 했습니다. 마침 가르침의 광명이 시방과 삼세에 널리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인재록에서는 면문에 대한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 인재선사가 법상에 올라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몸뚱이에 한 사람의 무의지닌이 있다. 항상 그대들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아직 증거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보아라. 그때의 한 스님이 이제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무의지닌이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임재선님이 법상에 내려와서 그 스님의 멱살을 꽉 움켜쥐고 말하였습니다. 말해봐라.
어떤 것이 무의신인인가?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 스님은 그를 밀쳐버리며 무의신인이 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인가 라고 하시고는 곧 방향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무의진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차별 없는 찬 사람을 우리가 무의진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차별 없는 찬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걸림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 앞에서 설명한 원문이 있습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상당운, 즉 육단상에 유일무이진인하야 상종여등 재인 면문 출입하나니 미정거자는 강간하라 시유성출문 여하시 무이진인고 사하 선장 파주운 도도하라 기성이한데 사탁개운 무이진이니 시신마 근시골하시고 편기방장하다. 이제 요 원문의 앞에 우리가 풀어서 했는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광명의 근속 여시 등 불찰 미진수가 일일 부유 불찰 미진수 광명하야 이 근속하고 기광이 실구 중묘 보색하야 보조 시방 각 일억 불찰 미진수 세계해 하시니 피 세계해 재보살 중이 어 광명 중에 각 덕견 차 화장 장엄 세계해 하니라. 이러한 불찰 미진수와 같은 광명이 낱낱이 또한 불찰 미진수의 광명으로 근속을 삼아서 그 광명이 다 온갖 묘한 보혈빛을 갖추어서 시방에 각각 1억 불찰 미진수의 세계바다를 널리 비추니 저 세계바다의 모든 보살 대중들이 그 광명 속에서 각기 이 화장장엄 세계바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광명이 어찌 화엄경을 설하는 화엄해상에서만 빛나고 말 것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년, 천년 세월을 거듭할수록 더욱 널리 퍼지며 더욱 자세하게 그 시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가면서 부연 설명하여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명의 근속이며 또 지혜의 근속이며 또 부처님의 근속이며 불법의 근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화엄경 공부를 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